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포천 가평 시민 여러분, 오늘은 해도 뜨고 바람도 부는 좋은 날입니다만은 울진 강릉에서 엄청나 큰 산불이 나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위험에 닥치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만은 없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껏 많은 소원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가평 포천 시민 여러분, 이제 저희 구분능선에 다 달아났습니다. 이제 승리가 바로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노심초사 단일화를 이뤘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철수가 아니고 우리 국민의 힘으로 윤석열 후보 앞으로 진격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집에서 나오면서 청년 몇 사람하고 중년 몇 분을 만나보니까 이재명이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에 분명히 갈아치워야 되겠다는 그런 괴리에 찬 목소리를 듣고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5년 내내 문재인 여권은 정말 우리나라를 안보를 무너뜨리고 경제를 폭망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방역 백서를 형편없이 만들어가지고 현재 20만 이상의 일일 확진자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인이 다 무엇입니까? 문재인 정권 초기에 인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초기에 인사 검증 원칙 7가지를 정해놓고 한 가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음주운전, 세금 포탈,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정도 7가지 원칙을 했는데 한 가지도 지키지 않아서 33명이나 되는 무자격자, 비전문가, 아무것도 모르는 정치인을 장관급 33명을 임명하다 보니까 이 나라를 5년 동안 무능하고 부패하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안보가 엉망이 되고 경제 부동산 정책 28번 실패한 정책이 이루어졌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기술이 뛰어난 원전 기술을 길 형편없이 파괴시키다 보니까 나라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36년 동안 군생활하면서 업무 추진비, 법인카드, 국가 세금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썼습니다만은 절대로 이 법인카드는 부하를 위해서, 부하의 업무 추진을 위해서 행정비를 쓰라고 준 겁니다. 이게 어떻게 대통령 후보 부인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 괜히 초밥 사먹고 행성 한우 사먹고 내일모레 제사 음식비 사먹으러 사용하고 이거 도저히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도 없고 아무런 장래가 암울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노를 뽑는다에 따라서 5년 뒤에 대한민국이 선진국, 5대 선진국 5, G5에 들어가느냐, 베네수엘라 같은 저 빈민국, 희망도 없고 절망적인 그런 나라에 빠지는 나라가 되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나온 윤석열 후보는 정책으로 깨끗합니다. 여러분, 저 지구 저편에서 소련에 러시아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6개월밖에 안 되는 신인입니다만은 절대 한 건으로 국민들 4,300만 국민을 입치작전에서 그 초강대국 러시아를 물리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양문에 가서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했습니다. 한미동맹 우리 지킬 힘 자기를 지키려는 자주국방 박정희 대통령에서부터 내려오는 유비무한의 자주국방 한미동맹 이와 같은 굳건한 자주국방 의지가 있다면 있었다면 어떻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통령 후보와 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대통령이 비를 건드려서 러시아가 쳐들어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로 정말 깨끗합니다. 흰 백지에다가 국민이 원하는 모두가 설 수 있고 국민의 2030 세대가 미래를 밝힐 수 있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정치적인 부채도 없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찬성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4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우리 가평 포천 시민 여러분들의 국가란 의지로 확실히 찍어주시면 대한민국이 살고 그 암울했던 5년 지나고 새로운 세상이 다시 거듭날 것입니다. 여러분 저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전투표가 마지막이 되는 날이고 또 내일모레 3월 9일 또 대통령 본선거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정말 그야말로 우리 포천 가평 시민들이 월등한 정체로 대통령 윤석열 후보를 단독시켜서 경기도에서 1등 가는 그런 확실하게 대통령 윤석열 후보를 밀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안보 튼튼하고 경제가 거듭나고 방역 완벽하게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말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듭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타운 농지 여러분 포천 가평 시민 여러분 내일 모레 글피 4일 남았습니다. 그날 여러분들의 소중하고 귀중한 표가 윤석열 후보에게 반드시 확실하게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양국정수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